Stand clear of the closing doors, please.네, 곤도라를 타고 지금 하이킹을 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늘이 너무너무 파랗죠. 밑에는 초원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도 보이고 있네요. 한국 같으면 이런 곳에 묘지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여기에는 아기자기한 집들이 장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집 앞에는 내가 흐르고 있네요. 아주 배삼 임수의 전형적인 집입니다. 예, 저쪽에는 아직 예, 여전히 눈이 남아 있습니다. 스위스 오신 분들은 꼭 이곳을 한번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 산에 가면 국기, 태극기 잘 없잖아요. 네. 스위스 정말로 많이 보는 거예요. 네, 빛깔 많죠. 예. 이게 민들레꽃인데 민들레꽃이 되게 큽니다. 번식을 바람이 불면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흩날립니다. 그러면서 씨앗을 번식하는 거죠. 아, 엄청 높은 곳은 아닌데 조금 힘이 듭니다. 여러분 저처럼 헐떡거리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많이 걸으세요. 오늘은 날씨가 좋아가지고 안개도 하나도 없이 모두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한 해발 2,300m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왕관을 거기 위에서 올라가는 중입니다. 아이고, 진짜 아이고 나오는데? 아, 제가 영상에 담아서 여러분들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30년마다 하신 지금 보조야. 오, 에, 영상 찍은 사람들 다 수금에 있다. 한 장에 10만원씩. 네, 너무 예뻐요. 이곳에 오면은 3대가 덕을 쌓아야 이 산자락을 본다라고 하잖아요. 글쎄요, 제 조상님들이 3대 복을 쌓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체 봉우리를 다 볼 수가 있는 화창한 날을 맞이했습니다.